이제 자기 자녀를 볼 때, 이제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자녀의 품 안에 자녀가 이제 고난을 겪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고난이 유익한 건 알지만, 그래, 네가 이 정도는 겪어야지 하다가도 이제 부모니까, 아, 이걸 어떻게 내가 덜어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생길에 있어서 자식의 이런 고난 앞에서 어디까지 그걸 이제 봐주고 어디까지 도와주고, 이제 그런 좀 경계선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질문이 좀 올라왔네요. 네. 예. 부모가 너무 전능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제게 돈줄게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것도 안 도와줬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혼자 사는 법을 배웠거든요.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전능한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해달라고 안 해도 해주고, 해주고 힘들까봐 싶고, 미리 다 그쵸. 해놓고. 어려움 겪는 걸못 그러다 보잖아요, 보니까, 부모들이. 야, 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못 만나고, 전능하신 전능한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만 기대지 않을까. 이게 제일 고민거리였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 질문 들으면서 제가 그거를 가장 고민했고, 그래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게 그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놀려고 애를 썼던 게 생각나네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학비나 무슨 비용 필요한 거 얘기를 하면 100%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언제나 절반 아니면 조금 못되게 이렇게 줬다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거를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 이 치사랑, 이거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내리사랑이 본능적으로 무지무지하게 강하지요. 근데 내리사랑으로 다 해주고 싶지요. 근데 해주긴 해주되, 해주는 방식도 문제지만 특별히 인터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하다 요청을 하든지, 또는 부모가 아 얘가 얘한테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거를 바로 해주지 말고 이렇게 좀 시간을 끄는 게그 기간 동안 자식이 훈련되고 성숙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걸 아시지만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하고 나서 구할 때도 어느 정도 시간을 더 길게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이 늦어지나 그 이유가 분명하네요. 그러네요.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우리 막내가 공부를 꽤 잘해서 그래도 한 PhD를 한 4년 만에 끝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게 이제 상담학적이라 인턴으로 가서 1년 동안 해야 돼요. 근데 지도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거기까지 갔겠죠. 그런데 미국의 시골에 조금 백인촌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담소장과 그몇 사람이 조금 뭐 평가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 4달 만에 내보냈어요. 아예 뭐 간호 점수를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넌 필요 없다 그래갖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몇달 뒤에 어느 대학의 교수로 저쪽에서도 승진이 오고 이쪽에도 다 돼서 그것만 맞추면 교수로 갈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헷갈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문자, 뭐지 엄마하고는 문자를 많이 해도 나한테 문자 하나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장문의 문자를 보내가지고 아빠 목사 맞지?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뭐착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몇 마디만 딱 적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아무 대답 안 하고 나 혼자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나의 목회가 10배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할 게 예배의 마음이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거나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도 너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고 나는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 하나님의 뜻 한번 믿어보자. 뭐 대답 안 했죠. 그 친구도. 저 우리 딸내미도 나한테 대답 안 하고요. 감정이 많이 또 상해 있을 테니까. 그런데 1년 뒤에 1년 뒤에 이걸 다 갖고 가면서 딸내미가 오히려 저한테 고백하기를 아빠 만일 그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갔더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었을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섬기겠어.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 부탁이 오죠. 그 전에는 뭐 지 잘라서 한 줄 알았지만 저는 제 평생에 그 아이를 그렇게 완전히 그냥 처박아 놨던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